안녕하세요. 디자인 클래스의 토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리기 툴을 이용해서 간단한 도형을 만들어 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형과 그리기를 이용해서 간단한 모양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 건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간단해 보이지 않으시다고요? 초보자분들도 단 5분이면은 충분히 이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따라 하시면 충분히 5분 이내에, 더 빠르게 하면 3분 이내에도 만드실 수 있어요. 우선 제가 예제로 이렇게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조각 하나를 만들면 이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양을 하나 만드는 거를 우선으로 해야겠죠? 우선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그리기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드는 거를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도 되지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도형 만들기에 들어가시면 사각형 만들기라는 툴이 아예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양 만드는 툴인데요. 이 툴을 이용하면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사각형 만들기 누르고 이 길이와 폭을 이렇게 적어서 확인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손쉽게 사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을 이제 만드셨으면 이제 이 가운데에 선을 그리실 건데요. 그리기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반인치 간격으로 위아래 선이 또 있어야겠죠. 이 선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이 단축키 P를 누르시면 평행하게 만들기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마이너스 0.5 하니까 이렇게 또 가이드라인 표시가 나오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0.5 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만드셨으면 이제 이 나가 있는 부분을 지워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Shift T, 단축키 Shift T 하면 정돈이라는 툴이 있어요. 이 툴을 이용해서 나간 부분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나간 부분만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위에 선을 3등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3등분할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디자인에 들어가셔서 슬라임 포인트 추가. 네, 지난 시간에서도 아마 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동일한 간격으로 맞춰주시고, 3등분 할 거니까 이 등분할 것에 마이너스 1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등분이 되었죠. 이제 위에 선을 그려볼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리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돌려가지고 그리기 쉽게 만들어줄 건데요. 보시면은 수평으로 회전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마이너스 키고요. 이 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평행하게 만들 지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게 돌아갔죠? 그 상태에서 다시 그리기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직선 그리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이 단축키, Shift 키를 누르면서 컴마를 누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누르면 간단하게 가이드라인 끌어오지 않아도 직선으로 손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원을 그려 주실 건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도형 만들기에 원 만들기라는 툴이 있어요. 원 만들기를 누르시고 반지름 2인치 적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원이 이 가운데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야겠죠? 때문에 이 선을 마찬가지로 2등분 해주시고요.
가이드라인 끌어오셔서 중간을 만들어주세요. 네, 이 중간을 여기다 이렇게 끌어놓을 때는 이 원의 중심도 알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 끌어오셔서 이 중심을 표시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추 툴로 여기 가운데를 표시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 가운데 단추 표시가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패턴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딱이 부분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가운데로 클릭. 하시면 정확하게 가운데에 이 원이 들어가게 됐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0.2인치만큼 선을 그려야 되는데요. 아까 이 직선 툴 이용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P 버튼 평행하게 만들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한 바퀴를 도는 거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 클릭하셔서 0.2. 근데 여기 또 가이드라인 표시가 되죠? 바깥이 아니라 안쪽이기 때문에 그냥 0.2입니다. 확인. 하시면 이렇게 안쪽도 동그라미가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동그라미 패턴과 이 패턴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걸 하나로 만들어 주실 때는 이 패턴을 한번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체가 될 패턴을 Shift 키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빗금창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디자인에 가셔서 내부선을 패턴으로, 뭐 패턴을 내부선으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패턴을 내부선으로 변경. 이걸 누르시게 되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면 반쪽은 지금 다 완성이 되었네요.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로 직선을 그려줄게요. 다음에는 이 곡선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곡선은 위에 아크라는 이 툴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A고요. 이 아크를 선택하셔서 그리실 만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높이 2인치라고 되어 있죠. 높이를 2인치 선택을 해주시면 아크 모양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0.5인치만큼 또이 선이 필요하겠죠. P 누르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Shift T 키 누르셔서 선택, 삭제, 선택, 삭제, 선택, 삭제 하면 하시면 이렇게 한쪽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아크 키를 이용해서 그려주셔도 되겠지만 우선 이 선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 선도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선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반대쪽도 그려줄 건데요. 우선 단축키 I 버튼을 누르면 내부선 이동 또는 복사라고 나오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내부선이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사를 하시려면 I를 누르시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컨트롤은 계속 누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선택하면 이렇게 선이 또 복사가 되는데요. 이 선이 반대쪽으로 뒤집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선들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Shift
는이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 플러스랑 같이 있는데요. 이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대칭되게 돌아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I키로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 넣어주시면 똑같이 선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원상복귀 하시면은 이 조각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하프 설정이라고 단축키가 있는데 H, 하프, H 이 키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대칭될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Shift H를 누르시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H키 누르시고요. Shift H. 짠. 그러면 여기와 똑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모양 만들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